내가 살았던 인생 중에서 내 머릿속에서 지우고 싶은 장소? 엄마가 저기 서서 나 부르면서 영아 엄마가 더 노력할게 도망가지 말고 엄마한테 와라 그랬는데 내 맘에 손대지 말라고 막 무슨 소리하고 딱 이 자리쯤에 저 엄마 놓고 간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도로인데 네. 그곳에서 최정민 씨는 목을 놓아 울었습니다. 네. 아, 일단 용기 내서 나와주신 거 감사하고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 앞에 지금 이 하얀색 꽃이 있는데 이 꽃처럼 정말 아주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최정민 씨 사연을 먼저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머니를 찾으러 나오셨는데요. 최정민 씨가 서너 살 무렵에 가정불화로 어머니가 집을 나가시면서 헤어졌는데 어머니 성함은 고승희 씨, 현재 76살로 추정이 됩니다. 어머니를 찾으시는 거면 아버지하고는 계속 같이 사신 건가요? 네. 어린 시절 제 기억으로는 서너 살 때까지는 같이 살았다고 얘기를 들었고 네. 기억은 나는 게 없어요. 없는데 사시다가 당시 생활고도 있었고 그 나름 어머니 입장이 있었을 텐데 어머니 입장이 있었을 텐데 식구들이 좀 안아주지 못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맏아들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만 낳고 이렇게 뭐 혼인신고나 식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함구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어머니가 그거를 견뎌내지 못하시고 나가셨다가 네. 저를 이렇게 어릴 때 저를 이렇게 찾아서 따라다니셨더라고요. 입학하기 전에 제가 뭐 이렇게 길에서 뽑기 하잖아요. 네. 그거 하고 있으면 옆에 와서 이렇게 보면 아줌마 누구세요? 그러면 엄마인지를 모르고 옆에서 계속 맴돌셨군요. 네, 그래서 그게 따라다녀서 당시에 제가 어머니가 같이 사시던 저희 엄마로 알고 지내던 어머니가 제 친어머니인 줄 알았던 그분이 이제 너의 생모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나이가 너무 어려서 그냥 너 청계천에서 주소 왔다는 그런 식으로 농담하신 줄 알고 네. 저를 찾아오셨는데도 놓쳤죠. 놓치고서 그렇게 세월을 지내고 지금 그러면 아버님께서는 함께 계시는 건가요? 아버님은 2001년 12월에 돌아가셨어요. 아, 그러시군요. 지금 어머니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아마 아버지에 관한 정보들이 어머니께서 지금 찾아오시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아요. 아버님 성함이나 많은 기억들 좀 얘기해 주시죠. 아빠는 최홍자 걸자 존함을 쓰셨고요. 굉장히 좀 안강하신 분이셨어요. 그 가족에 대한 애는 굉장하셨으나 그 아버지의 자리로서 그 아내나 자식들한테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이 행복하고 내 그늘에서 편안할 수 있을지 방법을 모르셨던 것 같아요. 저희는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살았어요. 예. 그 아버지의 인생을 그냥 따라가는 예. 그렇게 살다가 제가 차녀가 언니가 있는데 언니는 이제 장녀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도피하듯이 시집을 갔고 그리고 이제 저는 그걸 지켜보면서 아 나는 저렇게는 못 살겠다 그래서 20살에 독립을 해서 배고파서 물로 배도 채워봤고